야. 야,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계시죠?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암요. 아, 암요. 암요. 예. 진영이 형한테 얘기해서 저기 두 동생들 왔다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예. 같은 셀럽끼리 너무 좀 박대하지 말라고 얘기 좀 했어요. 네, 이렇게. 네. 예? 그쵸, 약속도. 약속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막, 막무가내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니, 저기 얼마나. 아, 나 이제 JYP. 아, 왜? 안 되겠네, 벌써. 왜? 이 더운 날, 이 선풍기로 지금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에어컨 나오는데? 에어컨 나오는데? 아, 좀 춥지 않아요? 사장님도 자주 뵙습니까? 네, 자주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죠? 혹시 뭐, 수지 씨 재계약했잖아요. 수지 씨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못 봤어요. 오늘 그 트와이스나 보셨어요? 이 사장님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니까 뭐 저희가 대신 좀 전해드릴게요. 네. 쾌적합니다. 아 그런 거 말고 하셔야 돼.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직설적으로 뭐. 네 연봉 재격 잘 됐어요? 그런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일단 그러면 저희가 위에 가서 데스크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했다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잘합니다. 네. 그럼 해본 나이스 데이? 제가 연봉 얘기는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깔끔하네요. 역시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쾌적합니다. 아마. 너 알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여기 뭐야? JYP 물이야. 야, 이 종이컵에다가 놓고 JYP를 이렇게 넣더라고. 이제 JYP 물은 좀 다르나? 아, 약간 좀 단맛이 나네. 어, 이 자재가 좋은 거 썼는데. 여기, 여기, 저기 이게 유기농이라. 아, 진짜 화분이네. 오, 제대로네. 쾌적합니다, 아마. 여기, 야, 여기 엘리베이터에도 친환경이라고 써 있어. 어, 친환경 에코. 어, 방충작용 모기가 들어오는 일이 있나? 자, 가자.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거 있어요? 예, 소속 가수들의 예, 예. 뮤직비디오. 어, 이런 것도 다, 야,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유기농에. 어, 이건 진짜인데? 어, 진짜네. 네, 진짜네. 네, 네 이 틀에 한 번씩. 아이고. JYP 뮤직팩토리. 뮤직팩토리. 아, 이렇게 아. 또 스튜디오가. 야,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녹음실. 아, 반갑습니다. 빅토리. 어? 잠깐만. 되게 레전드 뮤지션들인데? 아, 여기 녹음실에 이렇게. 아, 이 JYP 형이 좋아하는 기운을 받으라고. 어, 이렇게 다 어? 있네. JYP. 궁금한 게 이렇게 사장실이 왜 이렇게 작죠? 건물이 되게 저는 건물인데? 옆에 또 그 퀸시 존스 방이 제가 음악 만드는 곳입니다. 아, 퀸시 존스는 예예. 오 마이 갓. 아. 음악 만드는 방은 따로 크게 있고. 두고 네. 여기는 그러면 어떤 용도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는 그냥 얘기하고 잠깐 쉬고 아. 네. 아니면 그냥 피아노로 오. 간단하게 곡 쓰고 네. 지금 여기 뭐야 여기 예전에 이때 쿠네데깽이라든지 지금 밑에서 아, 보니까 네네. 형님이 좋아하셨던 뮤지션들 지금 사진들이 다 있어요. 컨셉이에요? 쿠네데깽은 진짜 오랜만에 소울 몸의 음식도 있지만 우리 정신의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 직원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들이 봤으면 하는 가수들 그래서 이렇게 온 사방에 붙여놔서 아, 야, 저희는 다 아는 세대거든요. 알죠. 뉴스도 다 여기 다 이런 좋은 그림을 대한민국 4대 언론 대한민국 4대 언론, 데프콘 네. TV에서 담아가겠습니다. 아, 아 1인 방송 왔습니다. 예, 예, 예. 아, 진짜요? 예, 예, 예. 아, 지금 동시에 그 하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방송 안에 방송이 또 하나죠. 예, 예. 아, 여기다. 여기다 넣어놓고 좋은 말씀 하실 때마다. 예. 제작비는 예, 예. 아이돌룸에서 대량 사업? 예, 예. 예, 예. 할 줄 아는 사업. 1인 방송으로는 JYP 못 들어오잖아. 예? 제가 유튜브. 저는 지금 동시에 두 방송을 하려고. 그렇죠.
사업할 줄 아세요? 예예예. 예, 예. 결국에는 되겠어요. 아, 내가 되게 되겠어요. 네. 어쨌든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냥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형이 JF 형이랑 만난 적이 있거든. 그때 형님 저 떡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 집 그 떡을 제가 갔다. 유기농 떡. 그때 어? 그 집 떡이 너무 맛있다고 형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거 맛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개업인데. 제가 그렇지. 그 집 맛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밑에 카페도 갔다 왔거든요. 아. 더 소울컵 시그니처? 네네. 아. 요게 이제 JYP 형이 많이 먹는다는 거. 밑에는 갈은 아보카도. 네. 위에는 에스프레소. 어허. 야, 이게 커피가 쓰지가 않네. 약간 진짜 아보카도 느낌 있네. 아보카도 들어가네. 예, 예, 예. 아, 예. 그거 먹었습니다. 제가 개발 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안 맞더라고. 저는 안 맞더라고. 안 맞더라고. 아, 저는 맞아요. 좋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렇죠. 일정. 약간 뮤지션 감각. 네네네. 네, 뮤지션 감각. 야, 저 좀 보세요. 야, 폭염인데도 저희가 잘 포장해가지고. 그 집이야. 그 집이야. 아. 정말. 네. 그때 그 형 드셨거든. 치과에서 찍어가지고. 놔두고 갈게요, 형님. 저희가 형님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뭐. JYP는요, 저희 아이돌놈하고 정말 의리. 너무, 네. 너무나 감사해서. 네가 저를 드려라. 네. 이거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 패션, 트와이스 공항 패션. 네네네, 그때 찍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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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예. 형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예. 야. 아니, 우리가. 이거 형님 리미티드예요. 네. 예. 아, 제가 예. 공항 패션으로 확실히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예. 좀 일찍 받았으면은 형님 이번에 제가 비주얼 컨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그, 할 때 어? 그때 이거 입으셨어요. 너무 옷을 좀 어둡게 입으셨던데. 아, 그 20년 300명 앞에서 예, 예. 아, 회사 소개를 하는데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바이 로컬라이제이션. I'm JYP요.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이걸 입고 한번 그럼요. 아, 이걸 입고 한번 그럼요. 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쨌든 저희를 믿어주시니까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진짜 이 JYP 신사옥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이돌 가정 방문 아닙니까? 네. JYP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돌이 있다. 네. 저희가 지금 정보가 있거든요. 네, 저희 앞에 네. 야심차게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자신 있는 한 방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왜냐면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셀럽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JYP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는 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돼. 네. YG에서 연락 오잖아요? 네. 그럼 또 가죠. 네. 그럼 또 가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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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갑니다. 우리 열려 있습니다. 아마 그 형이 그런 경쟁심 그런 게 있어서 네. 그쪽 친사하고 오픈하기 전에는 절대 안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나 저 YG형님이 형님이랑 네. 아, 그렇게 저를 이기려고 해가지고. 재밌는 라이벌. 예. 네. 식당 만들었다 제가 유기농 식당 만들어버리잖아요. 아, 이번에 또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진짜? 야, 할 게 네. 없어. 가정 방문 2탄에서 저희가. 우리는 여기 지금 산소 공급기 나와요. 아! 아니, 엘리베이터도 제가 땄거든요. 네. 에코가 붙어 있어요. 에코가 그린존이구만. 그린존. 이 방방마다 나오는 산소 공급기가 아, 따로 있어요?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지마 때. 네. 그. 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기농이? 아, 이가 예, 예. 얘가, 잠깐만. 자. 예. 이게 자, 산소 아, 이게 산소 발생지예요? 천정 산소 발생 지역. 산소 농도도 정할 수 있고요. 야, 야, 모든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를 다 조절하면서 산소 공급하면서. 야, 이 건물 자체가 유기농이더만 형님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건물이 제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했던 건. 전 직원, 전 그다음에 직원. 모든 아티스트, 그다음에 그렇지. 심지어 연습생들 유기농으로 밥 먹이는 거. 이게 아... 특히 연습생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회사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부모님의 역할을 일부러 제가 대신하는 건데 뭘 하나 먹여도 이 몸을 챙기는 게 첫 번째. 야, 이거 진짜 엄마 같은 마인드다. 여러분, 포도 한번 보세요. 아, 나도 여기 회사 지원하고 싶다. 얼려졌어. 저희 애들이 지금 7살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 뭐 당연히 재능만 있으면. 그게 재능은 가장... 없는데 반만. 반만? 재능은 없는데 반만. 저희 온 김에 지문 등록하면 안 돼요? 여기 오다가다가 밥 무기로. 예. 사실 예, 이제 어제 끝난 거예요, 예, 방송? 예. 저희가 이제 훈훈한 거는
유튜브는 좀 후면한 거는 좀 잘 빨리더라고요. 예, 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 방송이 두 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이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와, 위에도 JYP. 이게 JYP 네이션. 네. 야, 봤어? 마이크 잭슨. 마이크 잭슨 쫙. 마돈나. 네. 마다나. 대형 연습 CD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세 개는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퍼포머 세 명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고 마이클 잭슨 방, 아. 어? 마돈나 방, 그리고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아, 여기 개인 사물함이에요? 예, 우리 사무실 전체에는 자기 자리라는 게 없어서 예. 전부 다 직원들도 아티스트들도 자기 사물함만 있어요. 야, 찬성이 마크, 진영이 잭슨이 나연이, 오, 나연이 사물함. 정현이 것도 있고 모모 여기 다 붙어 있다. 네. 아~ 네. 여기 이제 가세븐 애들이고 여기 밑에는 트와이스고. 예, 예, 예. 이런 아. 개인 락커가 있는 회사가 없죠? 와이즈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생각을 미치지 못하니까. 네. 야, 아티스트 라운지가 있네. 네. 네. 연습하다가 쉴 수 있게. 쉴 수 있게. 아하. 아. 곳곳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예, 환경에. 그리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도 공기가 지금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아, 오늘 네, 개인 조그만 소형 안무실 연습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아 여기 아, 이거예요. 여기 또 나와. 아, 파란색이에요. 네. 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 최초 엔터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합주실도 있어요. 아 밴드도 밴드? 돼요? 데이식스. 아 데이식스. 아 데이식스. 네. 그렇다. 와 라이브 녹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와... 음향을 다 계산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아... 어, JYP가 지금 자랑을 하나 납니다, 지금. 네, 엄청납니다, 네. 지금. 야, 이거 진짜 뭐 눈을 뗄 수가 없네. 산소호, 굉장히 지금 자랑을 많이 하죠. 산소호 발생기 보라고. 아, 여기 바비 브라운. 여기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진짜 대단하지, 대단했지. 자, 그리고 오늘 메인 방입니다. 아. 바로 마이클 잭슨 방입니다. 마이클 잭슨 방. 마이클 잭슨 방에 지금 JYP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JYP의 손을 타지 않은 그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방에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팀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리액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셋 다 되게 낯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못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처음 보는 좀 어색하게. 예. 어색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하, 우진이가 약간 저기 7년 느낌이 있어요. 우진이가 7년 느낌이 있어요. 쟤도 약간 세월이 느껴져요. 우진이가 7년 느낌이 있어요. 우진이가 짰네. 쟤야 쟤. 우진이야 우진이. 우리는 한 명만 뽑겠습니다. 우진이. 연습 기간이 긴 건 맞아요. 근데 예. 우리 회사는 좀 늦게 온 케이스. 그죠? 딱 그 느낌 딱 나더라고. 약간 늦게 왔어. 다른 데서 SM하고 YG도 느낌이 좀 있고. 결국 난 JYP. JYP가 누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JYP에서 야심차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곡입니다. 네. 네. 스트레이 키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 my baby. 이것 따윈 하지 마. 천천히 가려도 괜찮아.